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4년도도 벌써 반이나 지났으니 추천을 드릴 만한 잘 쓰는 그런 템들을 한번 소개를 쭉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이건 진짜 돈값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쭉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DJI에서 나온 이 로닌 RS4 프로입니다. 제가 원래 짐벌이 쓰는 게 있는데 걔도 좋았어요. 걔도 좋았고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아쉬웠던 게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스케치 촬영을 이제 하는데 후반부쯤 가니까 팔이 덜덜 떨려가지고 오히려 짐벌은 안정적인데 제가 안정적이지 못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줄이고자 가볍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RS4 프로 짐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좀 다른 게 많다 보니까 일반 RS4 말고 4 프로를 구매를 했고 차이는 아마 요 암 길이가 좀 더 길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얘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밸런스를 다 맞춰놓고 촬영을 중간에 하다가 좀 텀이 생겨요. 그럴 때 전원을 끄면은 알아서 접혀가지고 알아서 락이 걸립니다. 이게 진짜 현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짐벌 꺼두면은 달리 잠금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쓰려고 하면은 바로 또 열어가지고 전원 키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을 전원포트 하나로 알아서 꺼지고 켜지고 하니까 와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구매해서 쓰면서도 아 진짜 잘 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짐벌이었습니다. 특히 이 짐벌이 이제 좋았던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게 축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원래 타사 짐벌 같은 경우는 되게 뻑뻑해요. 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디테일한 거 맞추기 되게 어려운데 이 특수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조정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다음 제품은 DJI의 마이크2라는 제품인데 제가 원래도 마이크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선호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기존에 쓰던 게 조금 못 미쳐서 한번 마이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점이 일단은 마이크 마감이 플라스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런 스틸이 사용된 거 견고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안에 이제 USB-C 타입 젠더도 있고 점점 사라져가는 이 아이폰 젠더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휴대폰으로 촬영할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게 이렇게 안에 넣어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마이크 두 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착 닦인 상태에서 파우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마이크를 쓰면서 가장 좀 귀찮았던 게 케이블 챙겨야 되지 윈드쉴드 따로 챙겨야 되지 그런 것들이 되게 귀찮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안에 윈드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케이블 넣을 수 있고 마이크 연결하는 선 단자 수납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게 되게 가방에 넣기에 되게 편했어요. 이렇게 파우치까지 챙겨주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요것도 가격이 조금 돼요. 50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빡세지만 그래도 구입했을 때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잘 샀던 제품은 캐논의 R5C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이 R5C를 구매하게 된 이유도 사실 계절과 연관이 되게 커요. 지금 제 사이드를 찍고 있는 R6 마크2도 정말 화질도 좋고 정말 만족하면 쓰고 있었는데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열. 이게 현장 스케치를 찍을 때 야외에서 찍을 때 4K 60프레임으로 한 2시간 조금 넘어갈라 하면은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경고등이 뜨고서도 좀 시간이 지나도록 괜찮다 하지만 날이 점점 더워질수록 이 발열 게이지가 빨리 차기 때문에 되게 불안합니다. 행사 중간에 만약에 다운돼버리면 진짜 난감하기도 하니까 어떤 여름이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바디가 하나 필요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캐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8K 촬영까지 가능한 고성능의 바디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R5C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쿨링팬이 있기 때문에 발열 전혀 없고요. 무게도 이게 두꺼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R5랑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가볍기도 하고 특히 OS가 이제 포토 OS 그리고 비디오 OS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 적인 것도 되게 좋았고 요거는 좀 더 써보다가 한 이 바디 쓴 지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넘었을 때 롱텀 리뷰를 한번 찍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5C를 리뷰를 하는 김에 이 R5C에 달린 덕지덕지 붙여놓은 이 셋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면부는 제가 스몰리그에 있는 케이지 확실히 케이지를 써보니까 이게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가지 마이크 달대라든지 짐벌에 달대라든지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기도 하고 감싸주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어디 부딪혔을 때도 걱정 없고 든든하게 쓰고 있는 그런 케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얘를 락을 풀면은 이렇게 제낄 수 있어요. 이
이 V마운트 배터리를 여기 걸어서 여기서 이제 충전 전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R5C는 배터리가 정말 얼마 못 갑니다. 30분이면 배터리 한 개가 동나기 때문에 V배터리 없이는 운영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쓰려고 구매를 했고요. R5C 쓰는 분들은 기본 셋은 이거 필수입니다. R5C를 쓰시는 분들이나 카메라를 좀 오래 돌린다, 배터리가 좀 모자라서 보조 배터리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가지고 쓰면은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배터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FX 라이온의 나노1이라는 제품이고,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R5C 때문에 구매를 하긴 했어요. 나노2를 구매한 거는 좀 길게 쓰려고 구매를 했고, 나노1을 구매한 거는 짐벌이에 올리거나 조금 무게를 줄이고 싶을 때 그때 가볍게 쓰기 위해서 나노1을 구매를 했습니다. 두께 차이는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말 좀 더 못해서 거의 한 두 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노2가 6960mAh 그리고 나노1이 3480mAh 라고 되어 있고 거의 두 배 가까이 나네요. 제가 R5C에 물렸을 때 나노1은 스케치 촬영 기준으로 뭐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거나 혹은 카메라를 왼쪽에 켜두거나 했을 때 3시간에서 길면 4시간 딱 오전 타임 촬영용으로 쓰기에 딱 적당한 시간대의 용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더라도 제가 오늘 한 4시간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배터리 용량이 네, 한 칸 남았네요. 그리고 나노2 얘는 사실 앵코로 써본 적이 아직 없어요. 이걸로 뭐 인터뷰를 찍고 스케치를 찍고 오전에 찍고 오후에 찍어도 진짜 제일 많이 써본 게 한 칸 남을 때까지 한번 써본 것 같아요. 굉장히 용량이 좀 넉넉한 그런 친구라서 긴 촬영을 하거나 내가 오늘 좀 일정이 오전에도 가야 되고 오후에도 가야 되고 다시 충전을 하기 어려운 일정일 때 주로 이제 이 친구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V마운트 배터리니까 조명 같은 거에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 배터리 치고는 비싸지만 그래도 용도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되게 쓸만하다. 다음 추천템을 소개를 해드리면 메모리 카드입니다. 얘도 왜 구매를 했냐면 R5C를 구매했기 때문에 8K 촬영을 해보고자 한번 구매를 했고, 요즘에 이게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속도도 괜찮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그리고 R5C가 이 방열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카드에 큰 발열을 아직까지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마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제가 소개해드릴 템 중에 마지막 템입니다. 나이트코어의 전동 블로어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광고로 받긴 했지만 광고 때문에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쓰면 쓸수록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자주 가고.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블로어를 많이 저도 쓰거든요. 센서 청소할 때도 쓰고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먼지 껴있는데 이런 거 청소할 때도 이거 되게 개꿀인 게 솔 꺼내가지고 생각보다 편해서 진심으로 손이 많이 가요. 뭐 카메라 청소할 때도 그렇고 책상 위에 먼지 부을 때도 괜찮고 가끔 차 안에 대시보드나 차 안에 먼지 떨어진 것도 이걸로 치울 만큼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024년 반을 보내면서 잘 썼던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 이 중에서 뭐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